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대림 선어묵에서 나온 대한민국 대표 어묵 9가지 약속 부산 어묵 조림 볶음용 봉이라고 제품인데요. 쌀, 생야채, 천일염 등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육무 첨가에다가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라서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사조하고 나온 건데 할인해서 구입을 했습니다. 1600원이니까 5%? 그러니까 뭐 얼마 한 2000원 좀 안 되는 제품 가격. 연육에다가 야채 함량이 73% 들어있는데요. 오뎅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선살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. 좀 저렴한 제품은 그냥 어육, 그냥 잡어 제품 사용하는 거고, 좀 고급 제품들은 뭐 명태나 뭐 특별 어떤 생선만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. 자, 이거 나트륨은 생각보다 좀 높을 것 같은데, 보시면, 이거 뭐야, 4.5회 제공량 곱하기 4.5 아닙니까? 그쵸? 요게 그건가 보다. 영양소 기준치가. 아니구나. 자, 나트륨이 13% 곱하기 5를 곱할 수도 없고, 4로 곱하기 한 50% 살짝 넘어가는 정도인 것 같고요. 뭐 당류는 없는 정도의 제품입니다. 뭐 조림 볶음용이라서 이제 반찬용으로 드시면 되는 것 같은데, 보통 이제 라면 같은 데 드셔도 좋고요. 그냥 먹어도 되겠죠. 자, 이렇게 돼 있는 건데, 그 시장에서 파는 그 여기다가 꼬치 꽂아가지고 이거 물에다가 저 오뎅에다 한번 통통 좀 불죠.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아무래도 조림용이라서 그런지 좀 그냥 먹기에는 좀 약간 좀 밀가루 같은 느낌. 어묵이나 그런 거 좀 하면 좀 맛있는 거 좀 비싸잖아요. 비싼데 이건 조금 느낌이 밀가루 같다. 뭐 고급 생선육이라기보다는 밀가루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밀가루는 안 들어간다 본데 또 연육하고 소맥도 들어갔고 쌀 들어갔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팬에다 묻혀가지고 뭐 채소 같은 거 넣고 하셔도 거 좋고 라면 같은 데다가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죠. 라면 넣어서 먹어도 돼요. 보통 그런 제품이니까 싸다고 무조건 하시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자, 오뎅을 라면에다 넣고 끓여봤는데요. 라면에다 넣고 먹으면 좀 나을까요? 어떨까요? 아, 뜨거워. 라면에다 먹으니까 좀 더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좀 고급스럽지 않은 맛이 고급스러워지거나 네,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부드러운 그 어묵 같은 거 넣어서 먹는 거. 네, 좀 그냥 먹었을 때보다 많이 좀 흐물흐물하네요. 네, 좀 감안하셔서 역시 싼 거죠.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드는 거나 웬만해서 이렇게 맛이 고급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거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